샘플이에요. 샘플. 샘플. 12-2번. 네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저기 거시기. 거시기. 갈구치니까 빼놔야 되겠다. 여기서 해놓고 완성하고 옮깁시다. 가지고 디자인도 안 끝났는데 있잖아요.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요. 위에 클릭하고요. 위에 점이 있겠죠? 어딘가에? 점 클릭하고요. 밑에도 클릭하면은 좌우지간 위랑 아래는 뾰족하게 되긴 돼요. 네, 위랑 아래에 점이 있거든요.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뾰족하게 해주면, 컨버트를 뾰족하게 해주면 일단은 이제 일단 시작은 된 거고요. 컨버트라는 게 있어요. 펜 툴에서 네 번째 거. 그 다음에요, 툴을 갈아타세요. 그거 하지 마세요.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갈아타세요. 그 이쪽에 보시면요, 위에 보면, 위에 옆구리에 보면 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요 핸들을 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? 요 핸들을 얼추 비슷해지지 않았어요? 그죠? 위에 있던 핸들을 내리기만 했거든요. 오른쪽 위에 것만 내렸거든요. 그럼 비슷해졌죠. 예. 그래서 약간 점의 위치 이동하고 이쪽도 약간 점의 위치를 이동한다던가 핸들을 좀 조절한다던가. 그래서 그냥 써먹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될까요?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, 응? 아쉬운 대로 그냥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고쳐봤습니다.